자, 끝으로 한 곡도 청하고 싶은데 어떤 노래 불러주실까요? 고향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고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아, 고향 버스? 고향역? 고향역. 잘못 갔는데 터미널이 아니라 자기 노래 얘기하는 거. 고향 버스는 저 그 우리 이제 MC 분이 가지고 네. 계시기 때문에 못 하고. 그래요. 시골길 따라 네. 이거 아니고요. 오늘 그러면 고향역으로 가는 걸로 종착지도 고향역. 김정인 씨 고향 버스는 타이어고. 네. 네. 저희들이 쇠바퀴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향수 가수 연합회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향수를 뿌리는 것,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남에게 이렇게 향수를 뿌리다 보면 나에게 향수가 묻고 이 향수는 남을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향기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향수 가수 연합회 고향역 청해 들으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멀어진 나의 고향역.